새들이 노래한다. 새들이 운다. 많은 문학 작품들과 시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들 표현하죠. 글쎄요. 노래하는 게 아닐까요? 음악가인 저에게는 새들이 우는 소리도 노랫소리로 들리곤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아름답습니다. 숲속의 푸른 나무도, 아름다운 꽃들도, 그리고 곤충과 새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오선지의 작은 음표로부터 시작되듯 이 위대한 자연도 이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숲을 적시고 내를 이루고 호수에서 강으로 그리고 이곳 바다로 물은 마치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넘쳐나죠. 그래서 오늘 음악은 이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바다가 토해내는 바람과 파도,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명을 유지시키고 순환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생명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듯하죠.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는 합창 소리와 같다고나 할까요? 이 음악에선 하모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가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불협화음. 그 불편한 화음이 이 바다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저 아름다운 지구에 살만한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공짜로 선물 받았는데 그걸 또 후손들에게도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망치고 있는 내가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결국은 또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숲의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요함? 아니면 적막함? 숲을 걷고 있다 보면 우리가 평소 때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그리고 새들과 곤충의 노랫소리 같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는 인간의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지휘자가 없어도 아주 멋있는 화음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 한반도에는 숲으로부터 하천, 호수, 갯벌, 바다, 어쩌면 이렇게 풍요로운, 생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몇이나 더 있겠습니까? 그 숲이라는 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늘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거기에서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그게 온대지방으로 비로 떨어지면서 지구의 이런 물순환이 조정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열대지방에는 정말 한 해에 거의 우리나라만한 그 숲들이 막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걱정스러운 거죠. 스페온이 아름다운 새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요. 네. 아, 이 새소리를 한번 표현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이 곡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섬세한 새소리군요. 그렇다면 같은 바이올린으로서 다른 동물, 다람쥐 같은 걸 표현한다면 어떠실까요? 뭔가 생동감이 있네요. 다람쥐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파트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악기, 이 첼로. 이 첼로가 낼 수 있는 자연의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바람소리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보다 아주 조금 큰 악기니 비올라,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악기는 어떤 자연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요즘 피치카토라는 주법이 또 있거든요. 아, 피치카토. 예, 비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호수는 겉으로 보기엔 잔잔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음악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다지오 칸타빌레. 그러나 저 물속에선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쫓고 쫓기면서 치열한 먹이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몰토 비바체, 이것이 생태계의 참모습입니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틱한 오페라가 저 호수 속에서 공연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ecause biodiversity actually is not just a problem of one country. Biodiversity has no frontiers. And so it's a global issue. And therefore, cooperation is absolutely essential between different sectors of society and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This is why there is a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hich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igned.민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종착지가 이 갯벌입니다. 이 갯벌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철새들의 군무를 볼 때면 리듬 강한 타악기의 연주가 떠오르곤 합니다.
tidal floods, tides coming in and out and in and out, is the basic system that our Earth has developed over the centuries and the millennia. And the fish that are used to this system are coming and going along with the tide. So that is a symptom for our planet of a healthy ecosystem.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that it be maintained.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water that comes in from the tides has a natural place to go. This is why the coastal wetlands that we have been talking about here need to be really left alone. They have a lot of use for society, even though we don't always appreciate that use.환경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의 중심에 있고 내가 남에게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 인간이 공존하자는 것이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생태의 효율성을 높이는 생활, 그 속에 경제가 발전한다면 얼마나 바람직스럽겠습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무대를 자연으로 옮기는 음악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자연이 주는 생생한 리듬감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생명 탄생의 신비, 사랑과 투쟁, 그리고 공존의 지혜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자연에 살아 숨쉬기 때문이겠죠. 이제 엔딩 뮤직으로 자연의 드라마를 마감하겠습니다.